오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메인이 되고 게스트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잔잔한 음악을 깔으면서 오늘의 초대 손님 한번 초대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와 하면서 박수 쳐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의 초대 손님 유룰레이님 모시겠습니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군요. 반갑습니다. 많이 보시던 분이죠? 오늘 게스트로 특별히 모신 항상 유룰레이님이 소개만 해주시다가 오늘은 잠시만요. 이제, 제가 예? 이걸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남의 방송인데 잠시만요. 예. 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잘 하셨네. 다시 나갔다 올까요? 아니 그냥 해요. 다시 시작!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만 소리가 제가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면 될까요? 네.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비빈님 어렵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얼굴이 왜 빨개지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걸음 걸렸어요. 네. 오는데 차는 막히지 않으셨는지요? 다섯 발걸음 걸렸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네. 특별하게 유룰레이님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한창 요새 또 바쁘실 텐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룰레이님의 자기 소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제 할까요? 제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유튜버 유룰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벌써 24살이 되었네요. 하고 있는 일은 요새는 연주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지는요? 여기 20대가 어딨다고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아, 이번 달 말에 공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준비요. 공연 꼭 가야 되는데 언제예요? 4월 23일이요. 장소는? 수월아트홀이요. 와, 왕십리에는 거기구나. 그러면은 연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시는지 저희는 유룰레이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 저는 첼로를 하고 있어요. 첼로 전공입니다. 첼로 전공하신다기에는 너무 여리여리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은 첼로에 네.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전공하면서 뭐 느꼈던 이런 간단한 것들 잠깐 첼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있었나요? 대본에? 악기 소개와 전공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얼굴을 왜 이렇게 빨개졌어? 제가 하는 악기는 첼로라는 악기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되게 커요. 어. 첼로는 크죠? 되게 크고 바이올린 쪽 악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바이올린이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올린보다 훨씬 크고 음역대도 더 낮고 그리고 사람 목소리에 굉장히 가까워서 그런 편안한 느낌을 좀 줄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요새 나무에 관심이 좀 많아서 혹시 이건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 그건 모르겠어요. 보통 메이플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 또 공부해오셨나봐요, MC님.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악기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보통 현악기들은 되게 네. 오래 쓰잖아요. 몇 살이 드신 건지.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악기 치곤 되게 젊은 편이에요. 이게 모던 악기에 속하나요? 모던까지는 모르겠고 네. 아무튼 좀 젊은 편이에요. 몇 년부터는 좀 모던 악기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때려봐서 무서워서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때려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현악기가 있는데 네네, 첼로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근데 TMI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우리 악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선택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원래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바이올린을 했는데 선생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까다롭고 호랑이 선생님 같아서 제가 친구한테 나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들다 그 1학년짜리가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첼로부 선생님은 김밥도 챙겨주고 그래서 김밥에 아, 홀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김밥은 개뿔 제 이름도 못 외우셨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새로운 애 어딨니 맨날 이러셨어요. 김밥을 먹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들 그렇죠 뭐. 시작은 또 미비 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잘하고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예고 나가볼까? 얼른 갔다가 아니요 전 예고를 꼭 가야겠다였어요. 서울대 가볼까? 아니요 서울대 꼭 가야겠다였어요. 저 여기만 빨갛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전공을 하셨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첼로 아, 관련 네, 학과를 맞습니다. 나오셨을 때 혹시 대학교가 어디 나오셨는지 아, 저, 죄송한데 저희 진지한 뭐 하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저 아무리 저를 아셔도 좀 조용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할까요 선생님? 자 얼굴 빛 좀 맞추고 시작할게요. 언제 말 듣잖아. 아 이거 좀 창피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해오셨으면 대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좀 저는 예원이랑 저 죄송한 MC님.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예원이랑 서울예고랑 서울대. 오. 그리고 대학원은 같은 대 대학원 수료만 하고 아직 척척 덜 속사가 되셨네요. 근데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있다가 아. 거기서 연주자 과정하고 한국 와서 트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초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봐도 딱 엘리트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네. 요르님께서는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 예원 때부터 기억이 나실까요? 아, 전혀. 그러면은 대학교 입시 정도는 기억이 나시겠죠? 대학교까지는 가물가물하게 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공과학변이니까 2008년도에 시험을 봤을 때 그때까지는 서울대가 수시 정시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를 안 뽑거나 아니면 한 명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또 뽑는 거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 네네. 수시에 그 자격 요건 갖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서울대에서 인정하는 콩쿨이 여러 개 있어요. 리스트가 네. 있구나. 네. 이화경야 아니면 신문사 콩쿨. 아, 등수는 2등 안 그냥 수상만 수상? 하면 돼요. 3등 하긴. 안에만 들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신문사 콩쿨에 입상을 해가지고 서울대 수시 봐가지고 4명인가? 5명 왔는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 그, 진짜 떨렸게 아 근데 하나도 안 떨렸어. 왜냐면 내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정시가 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 어차피 나 이거 떨어져도 정시에서 하면은 되니까 입시 연습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무대 연습 같구나. 그리고 서울대는 이렇게 막을 치고 그쵸, 하기 때문에 전 진짜 그냥 집에서 자던 옷 입고 쓰레빠 신고 가서 했거든요. 아 지금 너무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아 뭐 안 보이는데 뭐. 야 너는 얼마나 예쁘게 잘 입었길래. 저는 검정색 네. 검정색 입고 가서 했어요. 누가 본다고요. 그냥 어쨌든 제가 1번이어서 하나도 안 떨려서 그냥 이렇게 연습하다가 1번 들어가세요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르님 맞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봐서 운이 좋아서. 그거에 네. 이제 관련해서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건 없으신가? 준비하거나 할 때 몇 그러니까 달을 정도 준비를 하죠? 입시곡이 언제 나와요? 입시곡이 9월에 나와요. 9월 초에. 되게 짧네 준비 기간이. 그렇죠. 그리고 수능 근처에 11월 중순쯤에 수시를 보러 가야 돼요.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빡센데 같이 이제 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 학기는 공부도 엄청 잘해야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서울대. 지금 뒤에 분 죄송한데 다 보여요. 관심 있어요. 아, 예, 예. 뒤에 분은 지금 방음부스 보시러 오셔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입시곡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하를 좋아해서 저한테 딱 맞는 그다음에 스케일이야. 첼로에서 좀 유명한 곡들을 한번 딱 들으면 아 나 이거 들어봤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백화점 화장실. 아, 힘을 주고 있는데 귀가 다시 이제 안 들리다 들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클래식이 나오고 클래식이 나온다. 이런 거 혹시 네, 있으실까요? 네, 제일 유명한 거 일단 첼로 하면
보면 정말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아요. 연주자나 아니면 교수를 하기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뚜렷한 목표가 뭐가 있었나요? 엄청 세계적인 연주자나 아니면 네. 교수님이 되고 싶었죠. 그러다가 방송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 그 제가 궁금해요. 또 게임을 좋아해요. 오. 근데 게임을 음대 여자 아이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방송 키고 게임해라. 동생이 은인이네. 그럼. 거의 그렇죠. 어. 누나가 방송 키고 하면은 같이 게임할 사람 생길 거라고. 그때 이제 방송을 켰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막 레슨도 하러 다니고 좋죠. 나름 바빴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동생이 누나 게임으로 뻘짓 그만하고 그냥 취미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누나 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야, 잘하는 트렌드를 걸. 읽는 눈이 있네요. 그 남동생은 인터넷 방송을 한 1, 2년 봤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았나 봐요. 아. 그래서 바로 그래? 그러지 뭐 하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레슨이랑 같이 병행을 했어요. 오,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맨날 방송 시간이 들쑥날쑥했어요. 왜냐면 레슨 그게 나의 밥벌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레슨으로 버는 돈이랑 방송이랑 버는 돈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방송으로 버는 돈이 추월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둘 다 하려다가 둘 다 망할 것 같아서 하나를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레슨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쵸, 방송하는 많죠. 첼리스트는 없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되기보다는 원앤올리가 되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이제 동생한테 뭐 사줘야겠다. 컴퓨터 하나 거의 한 400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리고 게임 신작 나올 때마다 다 사주고 있어요. 아, 최고의 누나. 그러면 방송을 하신 게 연주자 과정 끝내고? 네, 한국 네. 오자마자 2019년도에 아, 그거를 이제 확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도 했네. 너무 안 좋아했고 너 어디다 대고 그렇게 혼자 말하는 거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너 그 게임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아. 엄마 아빠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치. 그냥 남들 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냐. 그거부터 해서 나는 너가 그냥 평범한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그때 그리고. 혹시 막 동생이 싸워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엄마 아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누나 그냥 저거 하게 냅두라고 몇 번 저 대신 얘기해 준 적도 있었고. 저도 클래식을 계속 한 사람으로서 네? 일단 진행하던 방향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쉬운 선택이 아니고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저도 많았죠. 요새는 그럼 좋아하세요? 아빠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송을. 근데 아빠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아빠 동네에 있는 강아지도 나를 알 정도로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어디 카페 들어가가지고 요를레이 아니면서 요를레이가 갑자기 스크린 여기 확 나온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틀으라 그랬어요. 역시 우리네 아버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20만 유튜버가 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저 유튜브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새 좀 트렌드를 보니까 긴 영상보다는 쇼츠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릴스 쪽으로 신경을 좀 써볼까. 요새 그쵸?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요새는 다양한 악기를 섭외하는 게 이제 클래식은 거의 다 했고 양금, 뭐 시타르 그런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난 진짜 잘했는데 제 연주가 휘발성처럼 여기서 연주하고 이게 확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주 기록용으로 네. 올렸어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커버하는 그쵸, 그쵸, 그쵸. 아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그거는 못하겠다 싶어서 마침 나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기타 소녀님을 기점으로 제 유튜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기타 소녀님을 딱 하고 너무 보람찬 거예요. 그날 방송이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잘 봐주고 이런 게 너무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약간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 네.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었죠. 아 그러면 기타소년님이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기타소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람브라 멋있게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좀 보여줘요. 어우 절대음감이신가 보네. 어, 튜너 있어요? 어 너무 잘한다. 좌우반전 맞아요. 유튜브는 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힘든 게 크죠. 방송이랑 유튜브를 같이 하시면서 좀 힘든 일들이 좀 방송은 있으신가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즉각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유튜브는 기록이 남고 제가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지고 대응을 못해. 악플 같은 거.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많이 감정이 무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나한테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구나.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조금만 이름만 알려지면은 요새는 그게 거의 디폴트
디폴트 값으로 오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수님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저런 거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도배를 해주세요. 공격. 빠닥하라! 대략적인 요를레이님에 대한 정보는 끝난 것 같고 4월 말에 공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 네. 작년에는 이제 클래식으로 1시간 정도 독주회를 했었고 올해는 좀 연주를 많이 해서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자주 만나고 싶어서 연주회를 좀 많이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번 달 말에 하는 건 봄이랑 어울리는 영화 OST. 그래서 기타를 진짜 잘하시는 미남 뭐 기타리스트 분이랑 그다음에 이 뒤에 계시는 니네 언니님. 닉네임이 니네 언니예요. 그래서 저는 니네 언니 언니 하고 부르는 니네 언니님입니다. 이렇게 셋이 공연을 합니다. 되게 MC를 잘 보시네요.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 저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나 그 공연 날 말 좀 해야 되는데. 말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너무 다행이다. 통화! 땡큐! 너무 옛날 스타일. 아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같은 세대끼리. 인터뷰는 이 정도면 저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저를 인터뷰해 주시고. 요를님 유튜브를 네. 항상 구독하고 보긴 하지만 요를님이 이렇게 게스트가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요를님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그쵸, 텐데 맞아요. 요렇게 네.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제 보내주셨어요. 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진짜 방송 천재 아닌가. 재밌었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일이 사실은 많이 없긴 하죠. 그렇죠. 맨날 내가 물어봤지 그치. 물어봄을 당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재밌었어요. 연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